what to do, what to do. Oh, oh, hello. It's stress. It's not stress. It's poo. I simply can't. 안녕하세요, 예그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곰돌이 푸 네일아트를 할 거예요. 곰돌이 푸가 10월에 개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곰돌이 푸 네일아트를 실사화된 곰돌이 푸 캐릭터들을 손톱에다가 그려볼 겁니다. 그럼 프리퍼레이션을 마치고 베이스 젤까지 바른 손톱에 아트를 시작해주세요. 일단 곰돌이 푸가 인형이잖아요. 벨벳 글리터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벨벳 글리터는 색깔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저는 벨벳 가루들을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푸의 얼굴색은 살짝 노란색이면서도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캐러멜색 글리터에다가 노란색을 조금 섞었고요. 레몬색 컬러 벨벳 가루도 좀 넣어서 섞어줬어요. 노란색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또 조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도는 밝은 갈색 컬러를 제조해줬고요. 이번에는 티거의 밝은 노란색 털 색깔을 만들어줄게요. 그냥 레몬색에다가 노란색 컬러를 섞어주면 돼요. 이제 이오르의 파란빛이 도는 회색 털 색깔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회색 컬러에다가 남색 컬러의 벨벳 가루를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엄지에 살짝 탁한 노란색 컬러를 투콧 해주세요. 엄지에는 풀을 그려줄 거예요. 검지에는 밝은 노란색 컬러를 투콧 해주세요. 검지에는 티거를 그릴게요. 중지에는 이오르의 파란색이 도는 회색 컬러를 투콧 해주시면 되고요. 약지에는 피글렛의 밝은 분홍색 컬러를 투콧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소지에는 루의 황토색 컬러를 투콧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다섯 손가락 모두 미경화제를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찰흙처럼 생긴 3D 젤을 사용할 거예요. 위에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흰색을 사용했어요. 3D 젤 전용 브러쉬는 이렇게 뒤쪽이 사선으로 깎여 있어서 3D 젤을 뜰 수 있게 되어 있고, 앞쪽은 이렇게 뾰족한 브러쉬로 되어 있어요. 3D 젤을 손으로 좀 만질 거라서 먼지가 많이 묻지 않도록 물티슈로 손을 먼저 닦아줬어요. 근데 저는 연습도 하고 하면서 벨벳 가루를 하도 날려서 그런가 먼지가 겁나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먼저 3D 젤을 이렇게 브러쉬 뒤쪽으로 적당히 뜬 다음에 손으로 살짝만 둥글려서 대충만 동그란 모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지 위에 가운데 쪽에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푸의 주둥이니까 손톱의 살짝 아래쪽에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브러쉬에 젤 클렌저나 알코올을 묻히고 물기를 제거를 한 다음에 3D 젤을 토닥여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엄지의 푸는 촬영을 해둔 걸 확인을 해보니까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매번 엄지 촬영할 때는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잘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살짝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아래쪽을 아예 납작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경계 부분을 완만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윗부분으로는 젤을 좀 토닥이고 눌러주고 하면 되고요. 붓의 끝부분을 가지고 모양을 좀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만들어둔 푸의 주둥이에 배경에 사용했던 컬러를 투콧 발라주세요. 아, 초점. 이제 짙은 갈색 컬러로 푸 얼굴 가운데에 얇게 선을 하나 그어서 푸의 봉제선을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주둥이 위쪽에 살짝 둥글게 코를 그려주세요. 코 아래쪽으로 이어서 입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탑젤을 눈 위치에 살짝씩 찍어주시고 작은 진주스톤을 올려서 눈을 표현해줄게요. 오랜만에 초점이 맞네요. 진주스톤을 검정색으로 칠해주세요. 검정색이 바탕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묻혀보니까 젤 클렌저로 닦아도 좀 거뭇거뭇하게 얼룩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흰색으로 눈 위쪽에 광택을 그려주세요. 이제 눈과 코, 입 위에 탑젤을 발라줄 건데요. 먼저 진주 눈 위에다가 탑젤을 발라주시고요. 봉제선이랑 코랑 입 위에도 탑젤을 얇게 발라주세요. 저는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했어요. 오늘은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큐어링을 하신 다음에 탑젤을 또 발라줄 건데요. 이번에는 눈이랑 코를 제외한 부분에만 발라주시면 돼요. 만약에 미경화젤 남는 탑젤을 사용을 하셨으면 미경화젤 꼭 닦으신 다음에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꼭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입이나 봉제선의 경우에는 선이 얇기 때문에 그냥 위에 탑젤을 발라주셔도 되는데요. 코처럼 그림의 면적이 조금 넓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만 탑젤을 발라주셔야 돼요. 아, 초점 나간 화면 진짜 너무 힘드시죠? 엄지만 지나면 초점이 잘 맞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큐어링을 하기 전에 벨벳 가루를 올려줄 거예요. 아까 만들어뒀던 노란빛이 도는 갈색 벨벳 글리터를 집어서 손톱 위에 올려주세요. 일단 엄청 많이씩 듬뿍듬뿍 올려주세요. 손톱 표면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얹어주세요. 글리터를 얹고 손가락을 쳐서 좀 글리터들을 털어내주고 하면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링을 하면 완성인 아트라서 꼭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 큐어링을 해주세요. 큐어링을 다 하셨으면 더스트 브러쉬로 위에 벨벳 글리터를 털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드디어 푸가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네 친구들도 만들 거예요. 검지에는 티거를 그려봅시다. 우선 베이지색 컬러로 가운데 코 부분을 동그랗게 대충 잡아주시고 티거 얼굴과 주둥이 부분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티거 눈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티거 주둥이 부분을 그려주시고요. 이번에도 3D젤을 사용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할 거예요. 주둥이 부분에 3D젤을 좀 올려서 브러쉬로 토닥거리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해보니까 좀 모자라서 3D젤을 조금 더 올려줬어요. 그리고 주둥이 위쪽에 3D젤... 아, 발음 어렵네. 그리고 주둥이 위쪽에 3D젤을 좀 올려서 더 튀어나오게 표현해주시고 아래쪽에도 젤을 좀 올려주세요. 가운데는 입을 표현할 거라서 살짝 파여있도록 놔뒀어요. 그리고 티거의 얼굴 맨 위쪽에 눈썹도 양쪽에 올려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제 3D젤을 또 타원형으로도 해서 티거 코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역시 티거가 입체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렵네요. 이제 티거 눈썹이랑 주둥이 부분을 베이지색으로 칠해주세요. 발색이 잘 안되면 투콧 해주셔도 좋아요. 아래 색깔이 얼룩덜룩하면 벨벳 글리터를 올려도 그 부분이 티가 나거든요. 입 안쪽을 티거의 이런 입 모양대로 해서 다홍색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투콧 했습니다. 코는 짙은 갈색으로 투콧해서 칠해줬어요. 티거 코 위쪽에 탑젤을 콕콕 찍어주시고 진주 스톤을 두 개 올려서 눈을 만들어주세요. 티거 눈은 우선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에 초록색으로 좀 큰 원을 그려가면서 또 칠해주시고 가운데 검정색으로 또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검정색이랑 초록색에 걸치도록 해서 흰색으로 작은 도트를 찍어주세요. 여기는 아까 초록색이 삐져나와가지고 짙은 갈색으로 코를 다시 칠해줬어요. 이제 눈이랑 코, 입 안쪽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베이지색 부분에 벨벳을 먼저 올려줄게요. 베이지색으로 그린 모든 부분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벨벳 가루 중에 베이지색이 없어가지고 그냥 흰색을 사용을 했는데 색깔이 괜찮더라고요. 아까 푸한테 했던 것처럼 벨벳을 듬뿍듬뿍 올려준 다음에 큐어링을 해주세요. 더스트 브러쉬로 이제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인 부분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여기 이 부분에 탑젤을 발라서 꼭 털색이 나눠지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제 아까 만들어뒀던 티거의 밝은 노란색 벨벳 글리터를 또 얹어주세요. 이대로 큐어링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티거 완성! 이후로는 아래에 동그랗게 반원 프렌치를 베이지색으로 넣어주세요. 투콧 해주셔야 돼요. 이후로는 선들을 회색으로 그려주세요. 가운데 봉제선이랑 아래쪽에 사선 모양으로 콧구멍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이효리의 위쪽에 머리카락을 그려줄 건데요. 이런 모양으로 앞머리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이효리는 눈이 좀 파묻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썹 부분을 입체적으로 해줄 거예요. 그 부분에 약간 울상인 모양으로 3D 젤을 올려주세요. 눈썹 아래쪽에 탑젤을 살짝씩 발라주시고 진주스톤으로 눈동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눈썹 부분을 배경색이랑 같은 파랑기 도는 회색 컬러로 칠해주시고요. 이효리의 눈동자는 밝은 노란색이나 살짝 귤색 같은 컬러를 가지고 칠해주세요. 눈 가운데에 검정색으로 동그란 눈동자 그려주시고요. 검정색 눈동자랑 노란색 눈동자에 걸치도록 흰색 도트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효리 눈이 살짝 덮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D 젤을 좀 더해서 눈 위쪽을 살짝 덮도록 모양을 잡아줬어요. 새로 올린 3D 젤도 배경색을 가지고 칠해주시고요. 이제 이효리 눈이랑 선들에 탑젤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효리의 검정색 앞머리 쪽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큐어링하기 전에 검정색 벨벳 가루를 얹어주세요. 이제 큐어링을 하신 다음에 더스트 브러쉬로 벨벳 글리터를 털어주세요. 이번에는 눈을 피해서 파란기 도는 회색 컬러를 바른 부분에만 또 미경화 젤 남지 않는 탑젤을 발라주세요. 이번에도 큐어링 하기 전에 아까 만들어뒀던 이효리의 털색인 벨벳 가루를 또 듬뿍듬뿍 얹은 다음에 큐어링을 해주세요. 더스트 브러쉬로 또 털어주시고요. 이효리는 입부분은 또 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이지색으로 그린 입부분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역시나 큐어링하기 전에 흰색 벨벳 글리터를 얹어준 다음에 큐어링을 해주세요. 이제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주시면 이효리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피글렛을 시작해봅시다. 먼저 약지 위에 3D 젤을 또 적당히 떠서 올려주세요. 피글렛은 보시면 이 코 부분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떠서 올려주세요. 피글렛도 푸 주둥이처럼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납작하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데요. 모양을 되게 짧게 해주셔야 합니다. 푸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피글렛은 이런 느낌? 이제 바탕에 썼던 분홍색으로 코를 칠해주시고요. 탑젤을 조금씩 찍어주고 피글렛은 눈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진주스톤이 아니라 엄청 조그만한 금색 반볼참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짙은 갈색을 가지고 얼굴 한가운데에 봉제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축 처진 피글렛의 눈썹을 그려주세요. 양쪽 모양을 잘 맞춰서 눈썹 그려주시고요. 입은 코가 끝난다 싶은 부분에다가 엄청 작게 그려주시면 돼요. 가로 길이를 코에 맞춰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이제 눈을 검정색으로 칠해주세요. 그리고 흰색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눈이랑 눈썹, 입, 봉제선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이제 눈, 눈썹, 입을 제외한 부분에 탑젤을 발라주시면 돼요. 역시 큐어링하기 전에 분홍색 벨벳 가루를 손톱 위에 얹어주세요. 많이 많이씩 올리고 털고 한 다음에 큐어링을 해주세요. 이제 더스트 브러쉬로 벨벳 글리터를 털어내시면 피글렛도 완성! 이번에는 루입니다. 루는 되게 작아서 주둥이 부분도 엄청 작아요. 3D 젤을 피글렛처럼 되게 작게, 짧게, 아래쪽은 납작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제 바탕에 사용했던 색으로 칠해주시면 되고요. 짙은 갈색 컬러를 가지고 주둥이 부분 위쪽에 코를 그려주세요. 코 아래쪽에 씨 웃고 있는 입도 그려줍니다. 탑젤을 조금씩 발라주시고요. 역시나 피글렛 할 때 사용했던 작은 금색 반볼참 올려서 눈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짙은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루는 사실 포스터를 봐도 너무 작아가지고 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루의 어머님 칸가의 눈을 보고 했습니다. 이제 눈 가운데 쪽에 검정색 눈동자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갈색과 검정 눈동자의 걸치개에서 흰색 도트 찍어주세요. 눈이랑 코, 입 위에 탑젤 발라주시고요. 이제 눈이랑 코, 입을 제외한 부분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저는 입을 좀 두껍게 그려가지고 입 위쪽에도 탑젤을 바르지 않았는데요. 입을 얇게 그리셨으면 그냥 그 위에도 탑젤 바르셔도 돼요. 이제 위에 캐러멜 색깔 벨벳 글리터를 또 듬뿍듬뿍 얹어주고 적당히 털어내고 한 다음에 큐어링을 해주세요. 이제 루의 벨벳 글리터까지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내주시면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푸와 내 친구들 네일아트 끝.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푸 네일아트를 해봤습니다. 그냥 그 푸 캐릭터 말고 실사화된 그 버전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벨벳 글리터를 가지고 하니까 진짜 인형 같아서 저는 나름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10월에 여러분 영화를 개봉을 한대요. 그러니까 많이들 보러 가주시면 좋겠죠? 저는 이 중에 티거랑 이유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벨벳 글리터도 신기한 게 색깔을 섞으니까 섞여서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오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푸도 색깔이 마음에 들고 티거랑 색깔이 좀 다르죠? 다른 게 느껴지시죠? 아닌가? 비슷한가?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벨벳 글리터를 사용을 하면 손을 씻으면 얘네가 젖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손 씻고 나서 수건으로 다 닦고 나면은 다 말라 있어요. 얘네가 털이 짧고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다 잘 마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